Do you come these parties often? inquired Jordan of the girl beside her. 조던이 자기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묻습니다. 여기 파티에 종종 오나요? The last one was the one I met you at. 마지막에 온 것이 당신을 만난 그 파티였어요. Answered the girl.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. In an alert, confident voice. Alert는 이게 기민하다는 뜻도 있고, 그만큼 이제 경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, 이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사실 상대방들에게 특별히 뭔가 겸손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, 마치 뭐에 깜짝깜짝 놀란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타다가 남은 인걸블 이렇게 훅 불면은 갑자기 환해졌다가 다시 수그러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온통 이제 이 파티장에서 대개는 이 주변에 막 그런 분위기에 막 이제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. 그러다 중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잠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런 장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. 기민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. She turned to her companion. 자기 같이 온 동료에게 몸을 돌려서는 Wasn't it for you, Lucille? Lucille, 너에게도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지난번 온 것이 조던 만난 그때 아니었어? 그러니까 It was for Lucille too.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죠. Lucille에게도 그랬다. I'd like to come, Lucille said. Lucille은 말했다. 나는 오고 싶죠. I never care what I do.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상관 안 해요. So I always have a good time. 그래서 늘 즐거운 시간을 갖죠. To when I was here last, 지난번 내가 여기 왔을 때, I tore my gown on a chair. 가운을 찢어 먹었죠. On a chair, 의자에 걸려서. And he asked me my name and address. 그러자 그가 나에게 내 이름과 주소를 물었죠. 그는 개츠비입니다. Inside of a week, 그 일주일 안에 I got a package. 나는 꾸러미를 받았어요. From 쿠라리에. 이 쿠라리에로부터, 요거는 굉장히 비싼 부티크 느낌을 줍니다. With a new evening gown in it. 그 안에 이트는 이 패키지입니다. 패키지 안에, 꾸러미 안에 새 이브닝 가운이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위드부터 이닛까지는 묶어서 패키지를 꾸미는 걸로 그 안에 새로운 이브닝 가운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꾸라리에로부터 받았죠. 딱 배달이 이제 된 거예요. 꾸라리에는 당시 뉴욕시에 이런 이름의 상점은 없었다고 합니다. 5번가에 폴라 뿌아레라는 이름의 모자 상점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고가 여성복 디자이너로 20년대 이름을 날린 파리의 폴 뿌아레에는 뉴욕에 상점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이름은 보면은 왜 까르띠에라든지 그 프랑스의 유명 보석상 있죠? 피에르 까르띠에인데 이 뉴욕 까르띠에를 연 것이 1909년이라고 하고요. 1917년에 5번가로 옮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에서 작가가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? 네, 어쨌든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옷을 대신 보내준 겁니다.